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침에 기자회견을 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폭파시키고 새 출발하는 그 진용을 갖췄지요. 그런데 리스크가 계속 있습니다. 그 리스크, 참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리스크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 대표 리스크입니다. 그것도 이제 37살 해가 바뀌어서 한살더 먹었지요. 이준석 리스크입니다. 이준석 리스크. 그래서 지금 인터넷 공간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뭐 서명을 받는다.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뭐 재선 의원들, 오늘 초선 의원들, 어제 이제 중진 재선 의원들 모임이 있었고, 거기에 그동안 점잖게 말을 아껴왔던 중진 의원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지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 뭐 탄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태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뒤에 좌우로 기자들이 뭐 벌떼같이 달라드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준석 표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면 초가 사지로 궁지에 몰려있는 쥐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자기 인생의 정치적 최고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는 얼굴에 그냥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인물로 보이십니까? 저는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준석에게는 지금 자기 정치 인생에서 최정점을 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한테요, 최고의 순간에는 자기가 저녁밥을 먹으러 가건, 집으로 돌아가건, 아침에 출근을 하건, 기자들이 20, 30명이 항상 모여들어서 한 말씀만 해주시오. 한 말씀만 해주시오. 그런 순간들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요즘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화통이 늘 불이 나고,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늘 애원하면서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집 앞에, 뭐 어디 저녁을 먹으라면 저녁 장소 앞에, 정치부 기자들이 한 20, 30명이 늘 우글우글을 해가지고 한 말씀만 하면서 카메라가 들이대고 플래시가 펑펑 터지고 살맛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 이 대선판에 중요한 장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대선판이 이렇게 저렇게 뭐 결정적인 요인이냐 되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이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요인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김종인이 떠난 국민의힘에서 김종인의 아바타, 김종인과 원팀처럼 김종인과 코드를 완전히 맞춘 상태에서 김종인 한 말과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얘기를 해왔던 이준석. 이준석의 설 자리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탄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탄핵이란 말 자체가 일단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이준석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제1야당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막 우라통이 터지니까 이준석 탄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공직자들을 입법부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탄핵이고요. 각 정당의 대표는 탄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네, 탄핵 아닙니다. 이제 그러나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과 똑같은 효과, 그것은 뭐가 있겠는가? 소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출직 국회의원, 선출직 뭐, 예를 들어서 이 당대표한테는 탄핵 절차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에 보면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조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해당 항의를
현저하게 해당 행위를 한 당대표나 당그 간부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소환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자가 해당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당대표를 선출한 책임 당원들이 당대표를 소환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이제 끄집어 내리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책임 당원들의 전체적인 숫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또각 시당별로 10분의 1 이상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것이 또 전체가 모인 다음에 뭐몇 분의 몇 출석을 하고 그중에 과반이 찬성을 하고 뭐 이런 시간도 사뭇 많이 걸리고 또 절차도 사뭇 까다로운 그런 것에 의해서 당대표를 끄집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이 당대표 소환 절차에는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선출된 지 6개월 동안은 그짓 못합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임기가 2년이잖아요. 임기를 6개월 이내로 남겨놨을 때는 소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기간은 딱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그 1년 동안에 소환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바로 그 1년 동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6월 11일 날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로부터 6개월 후가 12월 11일. 이제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11일부터 이준석은 소환 당할 수 있는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새해 12월 10일까지. 소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이준석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워낙 뭐 스스로 똘똘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다 찾아봤겠죠. 근데 이준석은 이제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폭파 또는 선거대책위원회 이그새 출범과 전혀 무관하게 나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 사퇴, 일도 고려한 바가 없다. 지금 그러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또 쏟아냈습니다. 다들 나한테 뒤집어 씌울 고민만 하고 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제 이준석이 당대표에 선출됐던 지난 6월, 그때 뭐,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우리나라 정치에 이른바 새로운 바람, 젊은 바람, 신선한 바람, 그래서 얼마나 박수를 많이 쳐주었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된 것이 우리 정치 변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박수를 쳐줬는데, 6개월 만에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정권 교체 열망에 결정적으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자가 이준석이다.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고 한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염려 마세요, 곧 정리될 겁니다. 그런 말을 했던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네, 아무튼. 네,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에 새로운 출범, 이전에 타고 왔던 배는 그냥 산산조각을 내서 저 풍랑 속에, 물결 속에 떠나보내고 새로운 배를 이제 진수를 해서 선장, 그 다음에 뭐 갑판장, 기관장 전부 다 새로 임명해가지고 선장은 윤석열, 갑판장은 저 권영세, 기관장은 이 원희룡.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배가, 새로운 항로를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리스크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배 밑바닥에 뭐 구멍을 낼것 같기도 하고 스크루를 뭐 어떻게 휘어버려가지고 고장을 낼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그한달 전에 있었던 울산 회동에서 그 거의 그열몇 살, 14살, 15살 어린 이준석을 어깨를 곁고 그렇게 소주 한잔 마시면서 다독거렸던 것처럼 이준석에게 윤석이 신바람 날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적절한 미션을 줘서 그렇게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런 그런 제안에 마지막 제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이준석이 응하지 않으면 정말 가을설이 추상과 같은 그런 결단으로 공개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쳐내야 하는 그러한 모습도 유권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 결정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준석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이점 지적 말씀 올립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